산소현상 영상에 후원해주신 마틴 폴드마님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한동안 그룹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집중한다는 발표 때문에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경험한 하이브. 이는 하이브가 얼마나 방탄소년단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의존도 및 군대 문제, 르세라핀 긴가람에 대한 논란, 범죄 혐의 작곡가의 협업 논란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었죠. 이런 논란들 속에서도 하이브는 무한한 확장을 보여주며 멋진 소속 가수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하이브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하이브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이브의 확장으로 함께하게 된 엄청난 아티스트들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하이브의 문제들. 최근 하이브는 몇 가지 아쉬운 대응들로 팬들을 화나게 했었는데요. 먼저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방역법 개정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군대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답을 해왔었는데요. 맏형진은 내년엔 입대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죠.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언급하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여러 번 언급한 것과는 달리 여전히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답답했는지 지난 4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를 통해 직접적으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빠른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병역 제도가 언제 변화할 것인지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말하는 모습에 많은 팬들이 화가 났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아티스트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티스트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이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을 팬들은 지적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팬들이 하이브의 공식 사과 및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해도 소속사 하이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멤버들의 군입대 관련 공식 발표 영상이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팬들도 몇 년간 궁금해하던 군대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며칠 뒤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최근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멤버 김가람의 학폭은 사실이며 당시 가해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5호 처분이라는 수위 높은 처분을 받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브는 A씨가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김가람이 대신 A씨에게 항의하다 받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김가람은 결국 활동을 중단하며 르세라핌은 5인조로 활동하게 되었죠. 며칠 전 일본 잡지 논노에 8호로 표지 모델의 김가람이 함께 등장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나 싶었지만 하이브는 지난 4월 데뷔 전에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후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 많은 팬들은 소속사가 증거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길 원하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 의혹, 정바비 작곡가 참여곡, 필터의 방탄소년단 엔솔로지 앨범 수록 문제, 작년 하이브 브리핑에서 밝힌 아티스트 IP를 이용한 웹툰, 웹소설, 게임, NFT 사업 등은 팬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품게 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이브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하이브 소속 가수들은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었죠. 플레디스. 하이브는 2020년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엑소, 방탄소년단, 세븐틴, 이렇게 EBS로 불리던 탑 남자 아이돌 중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이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함께하게 된 세븐틴은 이후 계속해서 성장하며 매번 컴백 때마다 커리어 하이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컴백한 앨범 페이스 더 선은 최종 판매량이 더블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죠. 거기에 빌보드 200 차트에 7위로 진입했고 최근에는 일본 오리콘 주간 합산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더욱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으로 한 번 더 인기를 증명한 세븐틴은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8월에는 미국, 캐나다 12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돌고 9월 말부터는 아시아 4개 도시에서 총 7회의 공연을 준비 중이죠. 그리고 플레디스에는 프로미스9도 있는데요. 작년 위고로 집중받기 시작한 프로미스9은 톡앤톡, DM으로 그녀들만의 매력을 뽐내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 중이죠. 오는 6월 27일 미니 5집 프롬 아워 메멘토 박스로 컴백을 예고하며 썸머퀸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걸그룹. 하이브는 프로미스9뿐만 아니라 새 걸그룹 르세라핌을 데뷔시키며 걸그룹 라인업도 늘려가는 중인데요. 아이즈원 멤버인 김채원과 사쿠라가 합류한다는 소식에 데뷔 전부터 화제였었죠. 멤버 김가람의 논란으로 인해 5인조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의 많은 걱정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르세라핌은 응원 차트 상위권, 앨범 초동 판매 30만장 이상, 일본 오리콘 일간 앨범 랭킹 1위, 음악방송 4관왕을 차지하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룹이란 걸 증명했죠.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응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며 르세라핌의 그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전에 팬들이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이브가 멤버 김가람에 대한 논란을 빠르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빅히트 뮤직.
하이브의 전신은 빅히트 뮤직에도 방탄소년단을 이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동생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있죠. 지난 5월 발매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니 4집은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이번에도 커리어 하이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달라진 컨셉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빌보드 204위로 진입하고 발매 한 달 뒤인 6월에도 차트에서 9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7월부터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미국 7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든 공연이 매진되며 로스앤젤레스 공연이 추가되었죠. 데뷔 만 3년을 넘긴 그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비록 그룹 앨범은 한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모든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죠. 제이홉을 시작으로 RM, 지민, V, 슈가, 정국, 진 모두 솔로 음반 발매를 예고하여 색다른 모습의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있을 듯한데요. 게다가 정국은 오는 24일 찰리 푸스와의 깜짝 컬래버레이션을 발표해 벌써부터 시작된 멤버들의 개인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하이브는 작년 무려 약 1조 1860억 원을 투자하여 미국의 대형 레이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었죠. 국내 케이팝 아이돌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아티스트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하이브 소속 가수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기업이 각국에서 엔터 사업을 하며 축적한 성과와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으로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스틴 비버는 최근 안면만비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작년 영화 돈룩업 출연과 OST 발매 이후 아직 앨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두 가수가 하이브의 소속 가수로 컴백하여 활약하는 모습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문제에도 하이브는 지속적인 확장으로 팬들에게 놀라움을 주며 훌륭한 아티스트들을 확보했는데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더욱 성장하는 만큼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하는 마음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이브가 최근 보여준 문제들과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K-POP 팬으로서 하이브에게 바라는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구독자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한 가지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바로 나의 스타성을 알아보는 방구석 아이돌.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춤, 노래, 어떤 영상이든 1분 이상의 영상을 두유람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영상을 편집하여 하이라이트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쇼츠 영상이 조회를 일정수 받는다면 풀버전 또는 다른 영상을 멋진 썸네일과 함께 공개하여 여러분의 멋진 실력을 두유람 구독자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내 스타성을 미리 알아보는 두유람 방구석 아이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세한 컨텐츠 참여 방법은 상세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